안녕하세요. 2월 9일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 먼저 하고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사슬되사 나를 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스가랴서 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제 2년 8월에 여호와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아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너희 조상들에게 대단히 분노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악하고 죄된 생활을 하지 말라는 나 여호와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과 예언자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명령하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다가 형벌을 받은 다음에야 뉘우치고 전능한 나 여호와가 작정한 대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내린 것을 인정하였다. 다리우스 황제 2년 11월 24일에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아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의 도금양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밤색 말과 백마가 있었다. 그때 내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도금양 사이에 선 그 사람이 그들은 온 땅을 순찰하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이 도금양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았는데 온 세상이 평화롭고 고유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께서는 70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너그럽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때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라. 내가 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안일하게 살고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밖에 내지 않았으나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많은 고통을 주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여기에 내 집이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너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시 선포하라. 나의 성들이 다시 번영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축복하며 그 가운데 살겠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내 앞에 네 뿔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을 흩어버린 뿔들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네 명의 기능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들은 유다를 짓밟고 그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의 이 뿔들을 두렵게 하고 꺾어버리려고 온 자들이다. 아멘. 스가랴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출애굽기 말씀이었는데
출애굽기가 좀 이제 후반부에 오면서 굉장히 좀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루했죠. 네. 솔직히 좀 지루한 부분들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연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출애굽기가 끝났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한다고 하는 스가랴서가 그 다음 말씀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스가랴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스가랴서를 읽을 때 좀 더 정을 붙이고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서를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예언서가 1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예언서가 4권, 소예언서가 12권입니다. 그런데 그 소예언서 중에서 가장 본문이 긴 그런 성경이고요. 또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38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은 창세기부터 읽고 싶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읽고 싶고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데 애매하게 가장 마지막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는 성경들은 눈이 잘 안 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언서 중에서 분량도 긴 편이고 말라기 직전에 있고 하면서 사실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다뤄보지 않았던 성경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가 실제로 좀 위치상으로도 또 분량상으로도 읽기 어려운 그런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 환상도 막 해석도 없고 이상한 환상들도 많고 그래서 참 이렇게 읽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진가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표들이 정말 많이 숨겨져 있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한 설명을 들으시고 정을 붙여서 함께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언제 이제 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됐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은 이제 저리 가라. 여기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아 너네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해방을 해준 겁니다. 이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본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멤버들 중에 이 스가랴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 스가랴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인 학개 선지자도 이때 같이 돌아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스가랴 같은 경우는 성벽을 재건하고 죄송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학개가 이야기를 하고요. 스가랴 같은 경우는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회개로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전체는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세 부분으로 등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하나님께 8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듣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요. 7장부터 8장까지는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가 받는 고난과 메시아가 다시 갖다 주실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옴으로써 스가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는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예언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 같은 경우는 어떤 환상이냐면 사방에서 말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말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말들이 알고 보니까 이 온 세상을, 온 세계를 정탐하고 온 겁니다.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세상이 다 평화로운 겁니다. 세상이 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말을 탄 사람 중에 천사로 대표되는 한 사람이 세상이 평안합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평안한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벌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첫 번째 환상이 끝이 나고 두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내 뿔이 있습니다. 근데 내 뿔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특정 국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 뿔을 깎고 자르고 없애서 혼을 내줄 네 명의 기술자들, 이제 옛날 성경에는 대장장이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들이 나와서 그 뿔들을 혼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어떤 장면인지 좀 그려지시나요? 이 환상들이 의미하는 건 대체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그동안 고생했지. 지금도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지. 그런데 나 너네를 잊지 않고 있어. 너는 여전히 내 거야.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제 페르시아 덕분에 풀려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수많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국가가 부활할 것이며 막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을 텐데 갔더니 전혀 기대 바뀐 겁니다. 완전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성벽마저, 성전마저 다 무너져 있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속국이며 심지어 온 백성이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다시는 뭐 어떻게 회복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스가랴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기억하고 있어. 나 너희를 잊지 않고 있어. 온 세상이 다 너희를 괴롭혔어도 내가 이제 너네들의 편을 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남일 같아 보이면서도 동시에 좀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뭐 땅을 잃어보고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눈앞이 캄캄한지는 저희도 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는 나아질 기세가 보이지가 않고 뭐 계속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하지, 뭐 경기는 좋아질 생각을 안 하지, 뭐 어떤 세상에서의 교회의 모습들, 교회가 드러나는 모습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 뭐 좋아질 거리는 하나도 없지. 이런 대외적인 것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내적인 마음에서도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삶에서의 문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나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나 너희를 잊지 않고 있어. 나 여전히 너네들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이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눈앞이 캄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여전한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안겨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스가랴서가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스가랴를 포함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눈앞이 캄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 앞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날 기억하시고 여전히 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